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사품사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영어라는 은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목적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문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법. 문법 어렵죠? 막 어렵다. 막 학교에서 막 25품사, 어디 갔더니 뭐 구조가 125개가 있다고 하고 그냥 진짜 딱 들어 하여튼 첫 시간부터 들어가면 막 불완전 단동사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냥 공부 딱 하기 싫게 만들어줘요. 자, 오늘은 형용사 볼 건데요. 형용사. 아, 이제 딱 네 가지밖에 없댔어요. 영어는 뭐라고? 문법이? 딱 네 가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딱 네 가지. 자, 뭐 있어요? 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있고요. 그 다음 뭐 있다? 부사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를 꼭 집어넣었어? 머릿속에다가 개종위. 뭐가 필요하다? 개종이 필요해. 예수 믿어야 돼. 개종이 필요해. 그래서 개념, 종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 이제 뭐라고? 개념, 종류, 위치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개념, 일단 명사 봤죠, 우리? 명사 개념 뭐랬어? 개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오케이? 명사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첫째 날 만드신 거. 빛이 있었죠? 빛은 눈에 보이는 빛? 안 보이는 빛이었어. 그지? 그래서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게 있댔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댔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하면서 했죠? 호랑이는 영어로 뭐라고? 어, 타이거. 그죠? 타이거. 보통 호랑이는 어, 타이거. 특별한 호랑이는 더 타이거. 아무것도 아닌 보통 남자애는 어, 보이. 특별한 남자애는 더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애, 기, 가, 추, 원, 되랬죠? 네. 네. 사겨줘. 아빠, 오빠, 오빠야. 애기가 죽은데. 애는 뭐였어? 액체. 기는 뭐야? 기체. 가는 뭐야? 가루. 추는 뭐야? 추상명사. 안 보이는 거. 추상명사. 원은 뭐야? 원재료. 되는 뭐지? 대표명사랬어요. 그래서 물이 영어로 물? 물은 영어로? Water. Water. 중요한 건 뭐다?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뭘 붙여? 어를 붙일 수가 없다. 근데 특별한 물은 뭐랬어요? The water. The water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뭐라? 위치는 주먹전 했죠? 주먹전. 전주먹. 전주먹은 전치사 뒤에 오고, 그죠? 주어 자리에 오고, 목적어 자리에 온다를 배웠어요. 자, 오늘 뭐 배울 거야? 오늘은 형용사를 배울 겁니다. 오늘 뭐 배운다고요? 오늘은 형용사. 형용사는 이제 형용사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어에서 제일 잘못된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를 완전히 조접으로 전라도는 그렇게 말해. 선생님이 수업실에 나와서 선생님이 살바라게 했어. 전라도에 제가 옛날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전라도 여자애들은 욕을 진짜 그 허벌나게 해불더라고요. 그 목포에 제주도 가려고 전라도를 갔는데 전라도 지나가다가 충청도 애들이 요 전라도요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충청도 좀 느리잖아요. 전라도 여자랑 눈이 딱 맞았어. 고등학교 여자랑 눈이 딱 맞았더니 얘가 딱 절 보더니 딱 흰자위를 딱 들으더니 뭘 거라고냐 눈깔에 멍을 쫙 뽑아 껍데기를 다 발라가지고 전기줄에 넣어서 오징어를 씻고 회를 씹어 찢어 먹어볼까 이러더니 우와 애들이 다 그냥 시리얼 킬러야. 그래서 감정 팡! 막 그냥 쳐다보다 눈깔 멍을 쪼개가지고 얘들 무서운 애들이구나. 아니 뭐지? 껍데기를 벗기가 전기줄에 늘어서 햇빛 좋은 날 바짝 말려서 쫙쫙 짚었다 먹어본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 그때는 몰랐는데 제주도 가서 알았어요. 생각하니까 제주도 이게 무서운 역이었구나. 하여튼 무서운 역에서 조접으로 그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 하는 얘기 있어요. 하는 얘기가 자 인격 있지 인격. 인격 뭐라고? 인격. 인격은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자, 인격은 뭐라고?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두 가지 인격. 자, 일하는 인격이 있고, 뭐야? 관계하는 인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적 인격이 있고, 그죠? 그죠? 사명적 인격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사람적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 그죠? 인격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명을 잘 이루는 거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 그걸?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그지? 행복은 뭐다? 사명도 잘 이루고, 그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인격의 근거를 보여주려고 만든 창조 세계에서 이걸 동물로 표현해줬죠. 그래서 사명은 뭐래? 사명은 육식동물. 육식동물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애 누구냐?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엄마는 경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쪽 사투리를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8개국어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다음에 사람은요, 토끼야. 토끼. 토끼. 뭐지? 초식동물. 초식동물. 초식동물처럼 해줘야 돼. 무슨 말이야? 인간관계 일을 할 때는요. 일을 할 때는 육식동물처럼 일을 해야 돼. 그죠? 일을 할 때 어떻게 돼? 육식동물처럼. 자, 영어를 공부를 하지? 그럼 어떻게 공부해? 전투적으로 막 잡아 죽인 듯이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지, 그러면 아주 해맑아 줘야 돼. 안녕. 토끼야, 토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라하자, 말을. 이쁘게 해야. 좋은 추억이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말을 막 안 이쁘게 하면 여행 가는 게 뭐가 돼요? 놀러 가는 게. 아주 지옥이 돼버리죠? 여행가서 싸우는 거 제일 못난 거랬어요, 제가. 여행가서 항상 서로 이쁘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예쁘게 말해. 그죠? 그지만 일할 때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일할 때는 아주 날카로워. 그러니까 그 막 안녕 이렇게, 그렇잖아. 우리 엄마들, 애들이 막 혼내킬 때 아시잖아. 혼내킬 때 공부했어, 그래서 이러시 공부하네. 전화 오잖아. 그지? 안녕하세요. 네. 엄마의 두 얼굴이죠. 막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전화 와서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잘못된 거죠. 그죠? 일할 때 어떻게? 일할 때는 육식동물 티라노사우루스 막 잡아주고 이빨 막아가지고 열심히 문제 풀 때 어떻게? 이걸 내가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죽이라고 주신 거고 사람은 살리라고 주신 거다.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그럴 때 일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야. 일할 때 사람하고 할 때 있지, 그지? 날카롭다, 부드럽다, 날카롭게, 부드럽게.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일할 때 정말 멋있어, 사람이. 다 멋있게 쫙, 막 눈에서 막, 레이저 쫙 나와. 진짜 멋있잖아요. 그 레이저 쫙 나온 눈으로 나를 부드럽게 쳐다볼 때 여자들은 툭툭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거든요. 딱 두 가지 대답해요. 일할 때 똑바로 하고, 인간관계 부드럽게 해. 그러면,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여기 남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근데 저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분하고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자 계속합니다. 제2품사 형용사입니다. 개념입니다. 개념부터 갑니다. 개념. 형용사 개념은 뭐지?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자, 이제 내가 여기다 막 쓸 테니까 잘 봐. 지금까지 내가 형용사인지 모르고 내가 막 썼던 게 있어요. 자, 오늘 딱 수업을 들으면, 아, 이게 다 형용사였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자. 자, 소녀는 영어로 뭐랬어? A boy였죠. 자, 특별한 소녀는 뭐야? The boy. 자, 내 소녀 뭐야, 내 소녀? My boy. My boy. 자, 이 소녀는 영어야, 이 소녀. This boy. 그렇지, this boy. 그죠? This boy. 저 소년은 뭐야, 저 소년? That boy, that boy. 또 한 소년, 다른 한 소년은 뭐야? Another boy, another boy. 소년 둘 뭐야, 소년 둘? Two boys, two boys. 그죠? Two boys. 그죠? 자, 봐봐. 이거는 학교에서 뭐를 배웠어? 관사. 이건 뭐야? 정관사. 이건 뭐야? 소유격, 소유격이죠? 이건 뭐야? 안 배웠어, 이거는. 이건 안 배웠어. 이건 뭔지 안 배웠어요.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안 배웠어. 그죠? 그냥 이거 뜻만. 또 다른 하나로 배웠어요. 또 다른 하나. 뜻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수사로 배웠거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어가 보이 수식하냐, 안 수식하냐? 수식해. 수식하죠? 형용사야. 더가 보이 수식해, 안 수식해? 수식하죠? 형용사야. 마이가 보이 수식해, 안 수식해? 수식하지? 형용사야. 디스가 보이 수식해, 안 수식해? 수식하지? 형용사야. 자, 다시 갑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말. 시작.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다 형용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관사로 배웠던 거, 소유격으로 배웠던 거, 그죠?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던 거, 그리고 수사라고 배웠던 모든 거 다 뭐다? 형용사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형용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종류를 간다. 종류? 종류? 지수성. 따라다. 지수성. 지수성. 형용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시 형용사, 수량 형용사, 그 다음에 성질 형용사.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시 형용사, 수량 형용사. 자, 이걸로 형사 끝난다. 오늘. 그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아, 잠깐만 보다. 이렇게 배우니까 쉬워? 안 어려워? 그죠? 말을 못하게. 이렇게 보니까 쉬워? 안 어려워? 빨리 대답해. 둘 중에 하나. 자,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문법 모르면 영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못하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문법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줘야 돼. 자, 명사만 쓸 거야? 명사 수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명사 앞에다가 뭐 넣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모르면 이거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뭘 넣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죠. 하나만 알아야 돼, 두 개 알아야 돼, 세 개 알아야 돼. 넣을 수 있는 전체를 다 배워야 돼. 오늘 전체 다 가르쳐 줄 거야. 오케이? 자, 명사를 수식하게 넣을 수 있는 말 전체를 다 가르쳐 준다고. 아시겠어요? 네. 감동이 없어. 좋아, 알았어. 자, 알았어. 그래서 자, 가. 자, 나 갈게. 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캔디 먹자. 당 떨어졌다, 당 떨어. 자, 그래서 원래 이게 수업이 약간 미쳐야 재밌거든요. 약간 살짝 이렇게 그게 아까 내가 보니까 저기 헤이터 때문에 약간 더워서 있으니까 약간 등이 땅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미쳐야 돼. 자, 야, 자, 은사 받아야지. 자, 개념 뭐라고요? 형용사 개념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 종류가 뭐 있다고?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성질형용사 있습니다. 위치는요? 위치는? 따라하자. 명사의 앞뒤. 이거야. 앞뒤. 명사의 뭐야? 앞뒤. 아, 명사의 앞뒤. 그래서 명사의 앞뒤에 나와. 잘 들어. 지시하고 수량은 무조건 명사 앞이야. 뭐라고? 지시하고 수량은 뭐야? 명사 앞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성질만 명사의 앞뒤요. 뭐라고? 성질만 명사의 앞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 얘기죠, 다? 그러니까 잘못 배웠지, 그지? 처음 듣는 얘기야. 뭐요, 이게? 아니,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 배운다고. 그러니까 명사를 확장하려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뒤를. 그래, 뭐 꾸며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야 명사를 막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모르면 명사 수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영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I love you 이런 것만. 주어는 짧게 말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목적어도 짧게 말한다. 목적어 길게 말하는 거 큰 실례야. 짧게 말해야지. 아니야. 영어 말할 때 목적어 길게 말하면 안 돼. 주어 길게 말. 짧게. 영어는 짧게.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다 짧게 얘기해요. 전치사 뒤에도 짧게 얘기해. 자, 명사의 자리가 뭐였지? 전주목이었잖아, 전주목. 주어 자리, 그 다음 뭐야? 주어 자리, 그치?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어디야? 전치사 뒤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늘리는 거지? 이걸 늘리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 늘리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늘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영어 어떻게 해?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전치사, 명사. 이것만 하는 거야. 재미없어. 재미없죠. 아니, 뭐야. 명사가 뭐뭐 되어진다. 이 정도로 영어하고 어떻게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대단하게.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소위 잘한다는 한국 사람들 있죠. 밖에 잘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영어에 투자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회화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잘 노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을 이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민통치 영어라고 그래요. 식민통치.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뭐야? 통치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영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내 생각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있잖아. 매달 정상회담 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야, 웬만하면 이번 영어 찰리가 가르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 영어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계속 입시로 가게 하자. 그래서 입시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수업할게. 자, 그래서 지시형사 할게. 지시형사. 지시형사는 소유격, 대명사형, 관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 다음에 지시와 뭐가 있대 지나가? 수량이 있죠. 지시와 수량 이렇게 되는 거야. 지시형사. 소유격은 쉬워. 나는, 나의 뭐야? 나의. 마의. 너희는 뭐야? 유어. 그죠? 이것도 사실 나의가 아니에요. 나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이거 내가 뭐뭐 한 거라고 해야 돼. 내가 가진 차 영어로 뭐니?
이렇게 가야 돼. 마이에는 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이에는 내가 란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저스 크로스라고 해도 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 이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은 뭐야? 지저스 러브지. 지저스 러브. 그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야? 지저스 그레이스. 이렇게 소유격이죠. 소유격 안에는 가, 주체를 표현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소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다? 소유와 뭐다? 주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유격. 자, 너희, 그이는 뭐야? 그이는? 히스. 그녀의는 뭐야? 허. 그죠? 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우리의는 뭐야? 아워. 그들의는 뭐야? 대어. 잔의는 뭐야? 잔의는? 잔? 어팍스트로피. 그죠? 아,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그지? 이거. 그냥 학교에서 배운 영어죠. 어파스트로피, 그지? 트로피가 있는데, 어파스트로피야. 파, 어파가, 어파가 들어서, 파, 파 드는 트로피가 있어. 그, 어파스트로피. S를 붙이면 뭐야, 그게? 잔스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나의가 아니라, 내가도 된다고. 오케이? 내가 벌은 돈 영어로 뭐야? My money. 네가 벌은 돈은? 그치? 네가 가진 친구 뭐야? Your friend. 나의 아니야. 내 가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치사 할 때 of 사람이 뭐지? 뭐뭐 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소유격이 무슨 뜻이 있다? 내가. 영장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지, 그지? God's love to me야. 뭐라고? God's love to me.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주신 은혜는 뭐야? God's grace on me고. God's grace on me고. 그죠? 쉽죠? 내가. 내가 벌은 돈 뭐라고? My money. 내가 산 집 뭐야? My house. 내가 가진 은행 통장, 은행 통장, 뭐야? 은행 통장, 통장이 뭡니까? 통장이죠? Bank.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옛날에, 우리 아들내미가 두 살 땐가? 아빠, 액자가 영어로 뭔지 몰라. 그 영어 그거 배운 거예요. 이제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영어, 수업을 들은 거 한번 듣더니, 영어를 말할 때는 액센트를 넣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액센트를 써. 액센트 했던 얘가 아빠 밤에 그러더라고. 우리 선이가 꼬마 때 막, 아빠, 그 말도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아빠, 액자가 영어로 뭔지 알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야. 액자! 액자! 액센트만 넣으면 영어로 된 줄 한 거야. 그래서 액자! 왜냐면 컵은 컵이잖아. TV는 TV. 그러니까 액자!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게 자신감. 그러니까 미국에 만났지? 단어 생각 안 하지? 액센트 넣어, 액센트 넣어. 액자! 여자친구? 뻐가 됐으네! 여자친구! 아니, 그냥 막 기죽지 말고. 난 누구야? I'm a conqueror, right? 기죽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사전 찾아봐. 아이폰 끄네. 그래서 한국어 기능면 이렇게. 그냥 회화는요,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회화는 인격으로. 그냥 그 사람하고 사람됨으로 친하는 거야. 근데 업무는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는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는 티라노사우루스로 했어. 그 어떻게 하면 회화를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봐. 자꾸 사람들이 회화는 잘하는 거 아니야. 회화는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회화는 그 사람하고 댐댐이가 좋아야지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 근데 업무는 아니야. 업무는 인격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걸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실력, 업무를 잘하는 영어와 회화를 잘하는 영어는 정말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인격이 다르다니까 두 개가.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거다라고 제가 안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소유격 됐지? 대명사형은 아까 이미 내가 얘기를 해버렸어. 세 개밖에 없어, 세 개. This, that, another. 뭐라고? This, that, another야. This, that, another. This, that, another야. 세 개야, 세 개. This는 뭐라고? E. That은 뭐야? 저. Another는 다른 하나. 다른 하나. 됐어. 자, 관사는 뭐 있지? 어하고 더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시형용사는 이 세 개가 충돌하면 안 돼. 뭐라고? 충돌하면 안 돼. 이게 어디 앞에 나오는 거야? 명사 앞에 나오는 거야. 맨 앞에 딱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돼? My man. My man 아니면 this man 아니면 a man 아니면 the man이야. 이렇게 가야 돼. 셋 중에 하나만 나와. 자, 보자. 어떤 나의 친구 해볼게. 어떤 나의 친구.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My friend.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해봐. Friend. Of mine이라고 써. A friend of mine. 해봐.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 돼. 자, 따라하자. 송대관. 이게 송이야. 송대관으로 외울게. 자, 지시형사 뭐라고? 송대관.
지시명사 뭐야? 성대가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는 모른단다. 젊은 애들은 성대가 또 뭐 있어 노래? 찻잔인가? 어, 있죠. 어, 송대관이 있어. 태진아랑 같은 그 급 있어요. 송대관. 따라서 송대관. 송대관. 충돌 금지 원칙. 어, 송대관 충돌 금지. 송대관. 소유격 대명사. 그 다음에 관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다가 같이 수사도 충돌하지 못해요. 송대관 수 충돌 금지 원칙. 여기 써놔요. 송대관 수 충돌 금지 원칙. 자, 그래서 명사 앞에서는. 자, 다시 갑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야. 그죠?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는 소유격 아니 뭐요 대명사 아니 뭐요 관사 아니 뭐요 수사 이 넷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됐죠? 어, 이건 뭐야? 명사 앞에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송대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형용사입니다. 자, 수량형사는 아시죠? 수량형사. 자, 많은 모형으로 many. 자, 셀 수 없는 형사는 뭘 쓰지? much. 그죠? 어, 그다음에 적은 뭐야? few, 그죠? a few. 아주 없으면 뭐야? few. few는 부정이다. 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 a little. 아주 없으면 little이야. 그래서, 물, 물, water. 이렇게 쓰는 거지? water. 그죠? 이건 뭐야? trees. trees.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수량 알죠? 수량? 어, 다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지수. 지수.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수까지 배운 거. 지금 지수. 지수. 자, 지시형사는 뭐가 있다고? 지수. 송대관. 지시형사 뭐라고? 송대관. 자, 지수성이야. 뭐라고? 지수성. 자, 형용사의 종류 세 가지 뭐라? 지수성. 형용사의 종류 세 가지 뭐라고? 지수성. 이것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절만 배우면 돼.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교회는 안 가. 우리 절만 갈 거야. 그래서 지수성이야. 어, 됐지? 지수성. 뭐 그림이 들어있을 텐데? 그림 없네? 어, 지수성. 얘 이름 뭐래? 지수. 얘는 뭐야? 성이야. 어. 지수는 뭐지? 명사 앞에 나오는 거. 성은 뭐야? 명사 앞뒤 나오는 거. 자, 성질형. 자, 형용사 종류 뭐라고? 지수성. 얘 이름 뭐라고? 지수. 뭐, 옥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지수라고 가르쳤는데 뭐, 어, 이름이 뭐였더라? 박수인가? 지수성. 자, 지수는 뭐지? 명사 앞에만 나오는 거. 성은 뭐야? 명사 앞뒤에 나오는 거. 자, 다시 지수. 지수. 성. 자, 지시형용사 뭐 있다고? 송대관. 송은 뭐야? 소유격. 대는 뭐야? 대명사. 관은 뭐야? 관사. 다시. 지시형용사 뭐 있다고? 송대관. 수량형용사는 뭐야? 그냥 수지요? 어. 지수는 뭐다? 충돌금지에. 어.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소유격만 나오든지, 수만 나오든지, 대명사만 나오든지, 관사.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My two friends로 써요. 요즘에 가끔. 그죠? 흑인들이. 그래서 뭐 보니까 관계되면서 요즘 영어 다 파괴되는 거 아시죠? 흑인들 써.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어, 이건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아니에요. 어, 우리는 뭐지? 정통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죠? My two friends 써. 하여튼 그래서 뭐야? 송대관만 충돌 안 되는 걸로 기억합시다. 오케이? 뭐라고? 송대관만 충돌 안 되는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냥 뭐 남았어 이제 그러면? 성질만 남았네. 자, 뭐라고?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그다음 뭐야? 성질형용사. 지수는 어디 앞에 나와야 된다고? 명사 앞에만 나와. 어,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매너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 맨도 돼, 안 돼. 안 되지? 맨마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건 다 어디 나와야 돼요? 명사 앞에만 나와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어,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어떤 게 있겠어? 어가 명사 뒤에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요. 어, 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성질 나왔어, 이제. 성질 이렇게 되는 거야. 성질의 형용사야. 자, 명사 따라하자. 한. 해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야 돼. 한해진 하고 있는. 따라하자. 한해진 하고 있는. 자, 형용사는 여자의 이름 두 애를 기억해야 돼. 뭐라고? 여자의 두 애. 첫째 애는 뭐야? 지수. 두 번째 애는 이름 뭐지? 한해진이야. 한해진. 어. 한해진이 뭐 하고 있어? 기성용하고 축구하고 있는 애워야 돼. 하고 있는 이렇게 해봐야 돼. 지수와 혜진이. 오케이? 지수와 혜진이 두 개를 기억해야 돼. 한혜진입니다. 뭐라고? 한혜진이야. 한혜진. 그래서 한혜진 하고 있느냐. 성질형용사는 원형 ed ing가 있습니다. 뭐라고? 원형 ed ing. 한혜진 하고 있는. 혜진을 되어진이라고도 해요. 되어진. 다시 시작. 한혜진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원형 ed, ing 동사에다가 ed 붙이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지? 어, 뭐라고? 동사에다가 ed 붙이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학교에서는 이거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자, 봐봐. 자,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지금 형용사라고 했죠? 학교에서는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과거 분사. 이거 뭐라고 불러? 현재 분사. 공부 딱 하기 싶지?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 그래. 부르심이 여기서 끝났구나. 지어! 사명이 여기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뭐야. 그, 코스타. 미국에서 코스타라고 선교 집회가 열렸어요. 형이 열렸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가야 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서 프랑스 그 말을 하는 그 아프리카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이제 놓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 연단에 계신 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연단에 계신 분이 막 하더니, 죄야 하더니, 그 나라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콩고인가 어디 건데? 막 나는 콩고 어디? 세네갈. 아, 세네갈인가? 하여튼 세네갈인가 하는 날이, 역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잘해.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말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모르니까. 세네갈인가 어딘가 했어요. 그래서 세네갈로 세네갈 하나님께서 세네갈에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네갈로 부르신 분은 손들을 쥐어다 그랬으니까 막 손이 쫙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타는 영혼은 하나님께 나올 줄 손 쫙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다 내려갔어요, 손으로. 프랑스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손 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 알죠? 부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충격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부르심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구원은 공짜야. 그리고 순종은 공짜를 주시는 것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순종도 공짜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일해서 얻으면 자기 구원이야. 그죠? 내가 신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어디서 주시를 받는 게? 세네갈에 있어. 근데 세네갈에서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불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가서 이거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나라 언어를 안 배우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화장실 가는 것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러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뭐 다른 건 없어요. 물건 팔러 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막 치즈약 팔러 가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막 진짜 막 판토마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는데 순종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성령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다 몰라요, 그걸.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원칙이 다른 사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이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해준다는 거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마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격합니다. 그냥 살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 전략이 뭐죠? 마귀 전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 음성 없이 내가 살잖아? 그럼 마귀 전략이, 마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 음성은 어떻게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또 그럼 또 이게 신사들어 가거든. 음성은 성경책 열면 들려요. 이렇게 열면 돼, 성경책. 이거 봐. 본문에 거기 다 써 있어, 거기. 거기 써 있어. 그거 아시죠? 마음을 탁 갖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 딱 읽으면 성경 막 읽어지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럼 막 읽으면 성경 읽어져.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말해보든지. 그러면 안 읽어지는 거야. 그 진짜 웃긴 게 설교도 그래. 설교도 집중해서 듣잖아. 은혜 받아요. 근데, 나 오늘, 전기장판을 끄고 나왔더라, 안 끄고 나왔더라? 내가 문을 잠궜나? 내가 아파트, 차문을. 울리죠? 그러시죠? 저는 엊그저께 집에 갔다가 집에 그 비밀 현관문 생각이 안 나가지고 30분 동안 서 있었어, 밖에. 이게 뭐더라? 번호가? 치매인가? 이런, 아, 그러신가요? 그게 뭐냐면 숫자를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어떤 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 비밀번호는 하나로 어떻게? 하나로 통일하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 동사에다가 ed 붙이면 과거분사 이런 거 다 그냥 날릴 거예요. 과거분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부터. 동사에다가 ed 붙이면 뭐예요? 해진이요.
아니면 되어진. 동사에다 이리 붙이면 뭐라고? 해진 아니면 되어진. 동사에다 이리 붙이면 뭐라고? 해진 아니면 되어진이다. 자, 동사에다 이리 붙이면 뭐라? 해진 아니면 되어진. 자, 되어진 해볼게. 되어진. 그죠? 죽여진 뭐야? 죽여진. 죽이다가 뭐요? 킬이잖아. 죽여진 뭐요? 킬드.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사 있지? 이거 스몰 이런 거 이거. 스몰 빅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건 다 원형 형사예요. 그러니까 스몰 빅 이런 건 다 원형 형사고 동사에다가 ed 붙여도 뭐 돼? 형사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사에다 ing 붙이면 킬링도 뭐가 되는 거야? 킬링은? 킬링은 죽이고 있는이야. 뭐라고? 죽이고 있는. 한해진 하고 있는. 시작. 한해진 하고 있는. 한해진 하고 있는. 형용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 지수성. 지수성. 지수는 뭐야? 명사 앞에서만 나와야 돼. 성질이 복잡하다고. 뭐라고? 성질이 복잡하다고. 성질은 한해진 하고 있는데 원형 ed ing. 다시 시작. 원형 ed ing. 21번 해야 외워줘. 21번 해야. 21번. 21번 말하고 21번 듣고 21번 내가 말로 해야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같이 하세요. 시작. 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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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이 디 아닌지 원형이 디 아닌지 원형이 디 한해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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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한해진 하고 있는 흥보가 기가 막혀 한해진 하고 있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한해진 하고 있는 한해진 하고 있는 한해진 하고 있는 지수성. 성질형사 뭐라? 원형 ed ing. ed는 뭐야? 해진. ed는 뭐라고? 해진. ing 뭐야? 하고 있는. ed는 뭐야? 해진. ed는 뭐야? 해진. 해진 되어진이야. 원래 되어진 받은 당한까지 가죠. 되어진 받은 당한. 원래 대받당한이라고 외우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받당한이야. 자, 무시당한 뭐예요? ignore. 무시당한이지, 그지? 그죠? 모욕당한 뭐야? mocked. 모욕은 막 하는 거야. 막 모욕이다. 해봐. mocked. mocked. 이제 다 할 수 있어. 동사만 알면요. 동사만 알면 명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뭐라고? 동사만 하면 명사를 다 꾸며줄 수 있어. 이제 가볼게. 명사 앞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명사의 앞뒤에 나온다고 했어. 자, 버리다 뭐야? 버리다. 버리다. 그죠? 버리다 ED. 버리다 ED. 그지? 버리다가 디저트야. 해봐. deserted. 버려진이야. 버려진. 해봐. a deserted person. 버려진 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남자. 근데 하고 있는은요. 하고 있는은요. 가다 오다일 때만 명사 앞에 나와요. 오케이? 하고 있는 다 어디 나와야 돼? 명사 뒤에 나와야 돼. 그래서 a man 해봐. 버리고 있는 해봐. a man deserting. a man deserting. 버리고 있는. 뭘 버려? 쓰레기 할까? trash. 자, 생활 쓰레기는 뭐야? trash. trash. 음식물 쓰레기는 waste예요. 오케이? garbage. garbage. 갈비지가 뭐라고? 음식물 쓰레기야. 생활 쓰레기는 트래시야. 그래서 트래시 빈이라고 하지 갈비지 빈이라고 안 해요. 트래시 빈.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트래시 빈. 음식물 쓰레기는 갈비지 빈. 쓰레기통 영어로 뭐래? 원빈이지. 원빈. 원빈이 쓰레기통 있어 이름이. 원빈. 현빈도 뭐야? 걔도 쓰레기통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해봐. A man deserting trash. A man deserting trash.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남자. 뭐라고?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자, 공부하고 있는 뭐야? 공부하고 있는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뭐야? studying English. 남자 해봐. A man studying English. 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명사 다 뭐야? ing로 다 수식할 수 있어. 자, 축구하고 있는 뭐야? playing soccer. 바둑 두고 있는 거야? playing 바둑. playing 바둑. 바둑 두고 있는 남자 뭐야? I'm playing 바둑. 그죠? 우리 용서, 나를 용서하는 거야. 나를 용서하고 있는 forgiving me. forgiving me. 남자 a man forgiving me. 그죠? 십자가 위에서 on the cross. 남자 a man 용서하고 있는 forgiving 나의 죄를 my sin 십자가 위에서 on the cros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가봅시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믿음직한 여자 뭐요? A faithful 그렇지 그렇지 faithful woman. A faithful woman 이렇게 써도 되고 뒤에다 넣어도 된다고. A woman faithful. 그지? 해봐. A woman faithful. A woman faithful. 그 다음에 in my house. In my house. 우리 집에서 믿음직한 남자지, 여자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형용사가. 따라다 형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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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뒤에 나오면. 전치사 명사가. 따라와야 한다. 따라와야 자, 형용사가. 명사 뒤에 나오면. 전치사 명사가.
따라와야 된다. 자, 요거 해볼게. 아름다운 여자 해볼게. 어, woman. 뒤로 늦게, 뒤로 늦게. 어, 뭐뭐 뭐라? Beautiful. 어, woman, beautiful. 했지? 그럼 뒤에 뭐 따라야 된다고? 전치사명사. Because of. Because of. 때문에야. Because of. 그거, 그거. 했어. 특별해. The. Plastic. Plastic. Surgery. Surgery. 뭐 때문에 아름다워졌어? 성형수술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 영작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해볼게. 무서워하는 여자야. 어, woman. 무서워하다 뭐지? 어, 그 scared of, scared 관하여, 어, 개들, dogs 그죠? 어, 그 여자 그죠? 그 여기 계시네 저기 여기지? Scared of dog 개를 무서운 여자 그죠? I saw 나는 보았다. I saw a woman scared of dog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자 형용사가 뭐지?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갑니다. A car. 자 수리되어진, fixed. Fixed. 자 형용사가 뒤로 갔잖아 그지? 뒤에 뭐 따라온단다고? 전치사명사 by him 그에 의하여야 됐죠? 됐죠? 자 명사는 이렇게 어떻게 완전히 확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명사는 뭐라? 완전히 확장할 수 있다. 자 갑니다. 어맨 사람이야 사람이야 가르치고 있는 한해진하고 있는 한해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뭐야? Teaching. Teaching 뒤에 목적어 반드시 써야 돼. 영어를 영어를 English. English. 자 이렇게 하면 영어 확장 많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죠. 다시 갑니다 이제. 아니야 지금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지금 다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개관하고 있는 거야. 개관. 어 다 하는 거 아니야. 자 기적을 베풀고 계신 예수님이야. 지저스. 베풀고 계시는 베풀고 ing 베풀고 ing performing 해봐. performing performing 기적이 뭐지? 어 그지? miracle 해봐. mi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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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센트 이빨 넣어줘야 돼. miracle miracle Jesus performing a miracle. Jesus performing 내 인생에서 in my life. 잘 들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푸는 걸 들은 거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기적을 베푸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죠? 내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따라하자. 내가 읽은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자, 기도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려고. 오케이? 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름다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어, 그죠? 해봐. Jesus. Performing a miracle in my life. 자, ing 목적어 따라와야 돼. ing 목적어. 다시 Jesus. 이제 한번 해봐. Jesus. 어, 예, 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시죠? 어, 손 잡는 거 뭐야? 손 잡는 ing. holding. holding 해봐. holding. 베드로의 손. Peter's. Peter's hand. 자, 봐 이거 봐봐요. There's Jesus. 예수님이 계시다. 영어로 뭐야? There's Jesus. 뭐 하고 계셔? 손 잡고. holding Peter's hand. 시작. There's Jesus holding Peter's hand. 자, 또 물 위를 걷고 계시지. 해봐. 시작. There's Jesus. Walking on the water. There's Peter. 자, Peter 가봐. Peter. Peter. There's Peter. Walking on the water. 그죠? 자, 예수님의 손잡고 있는 Peter. 시작. There's Peter. Holding Jesus' hand. 자,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둘이 했을 것 같아요? 둘이 했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갔을 건데? 성경에는 Jesus took him by the hand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어요. 어, 베드로는 원래 빠질 운명이었어요. 아멘. 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잡고 계세요. 어. 아, 난 났는데. 아, 난 끝났는데. 하나님 난 났어요. 났어요. 잡고 계세요. 아멘. 어, 그게 믿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어. 자,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는 예수님이야. Comforting. 위로하다 뭐라고? Comforting.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뭐가 문제가 돼요? 위로하고 있는 했는데 뭐가 생각 안 나?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어, 그래서 동사를 외우셔야 돼요. 동사를. 어, 동사를. 동사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지. 아니, 근데 우린 다 만들어놨죠. 어, 그래서 수업 들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동사도 안 외워도 돼. 뭐만 하면 돼? 수업만 들으면 돼. 어, 수업만 듣고 뭐야? 예습만 하면 돼. 어, 복습, 복습. 복습만 하면 돼, 복습. 복습만 하면 돼. 아니, 복습도 안 해도 돼. 왜?
자꾸 보다 보면 외워줘.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지? 강의를 많이 들으면 돼. 한 10년 다녀. 10년 다니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드디어 뭐야? 형용사편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자, 영어는 4개밖에 없댔다. 4개. 영어는 뭐라? 4개. 품사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어요. 4개. 자, 첫 번째 뭐라? 명사. 명사는 뭐랬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형용사. 개념. 종류. 위치야. 됐어? 어,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개념, 종류, 위치야. 자, 개념 뭐랬지? 개념. 명사를 꾸며주는 모든 말. 위치는 뭐랬지? 명사의 앞뒤. 종류는 뭐야? 지, 수, 성. 지, 수, 성이야. 지시형사는 뭐 있었어? 송, 대, 관이 있었어. 성질형사는 뭐라고? 원형, ed, ing, 목적어까지. 원형, ed, ing, 목적어까지 있습니다. 자, 성질형사는 어떻게 가? 명사의 원형하고 뭐야? ed는 앞에, 뒤에 올 수 있어. 그죠? 근데 뭐야? ing 목적어는? ing 목적어는 뒤에서만 와. ing 목적어는 뒤에서만 와. 그리고 요거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전치사, 명사가 따라오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이렇게 영작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어, 회화가 다예요. 끝났어, 지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진 거야.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명사 끝나고 형사 했죠? 뭐 남았어, 지금? 동사하고 부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몇 품사? 사품사. 몇 개만 있다? 네 가지. 자, 그래서 영어를, 형용사를 마스터하려면, 그지? 결국 뭐야? 동사를 많이 외워야 돼. 동사를 많이 외워야 돼. 동사를 많이 외우면 형용사도 마스터가 된다. 자, 오늘 내용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가다 보면 또 나와요. 또 나와서 그때 가서 다시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또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뭐지? 개념만 딱 잡아야 돼. 개, 종, 위만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Dear Jesus, holding our hands tightly. And thank you so much for holding our hands tightly. 우리 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